00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이고요. 매수가가 14,050원에 28%, 대응 부탁드립니다.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RF 머티리얼즈 오늘 11,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역시나 좀 손실 구간이시고, 일단은 이제 통신 장비주로 엮이기도 하고, 7월 초에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, 중국 쪽에서 갈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화학 물질의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또 한번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. 자, RF 머티리얼즈 전문가님 전략 한번 세워드릴까요? 네.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갈륨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에 좀 섞여 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이 코스텍시스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지만 이 RF 머터리얼스는 거기에 비하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큰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,000원이 매수가인데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지금 비중도 거의 30%에 좀 육박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 전량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,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걸 좀 권고를 해드리고요.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단기적인 테마의 영향들이 좀 끼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업황과 테마와 그리고 실적까지 동반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시에는 이렇게 낙폭이 세게 나오거든요. 뭐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무역 제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다시 한번 세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는 현금 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국 쪽 이슈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.